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과 함께 배우는 드론 교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론의 정의와 드론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를 이용해서 조종하는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오늘은 드론의 비행 원리와 다양한 드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론. 대체 어떻게 날아다니는 걸까요? 드론의 비행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선 드론이 하늘에 뜨기 위해서는 프로펠러가 돌아야 합니다. 프로펠러가 돌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이 바람의 힘으로 드론은 하늘로 뜨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프로펠러가 돌면서 일으키는 바람은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래로 향해야 합니다. 이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1번, 3번 프로펠러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2번, 4번 프로펠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바람을 아래로 일으킵니다. 좀더 보충하자면 1, 3번 프로펠러와 2, 4번 프로펠러는 각각 짝이 되는 프로펠러인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프로펠러는 모양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 프로펠러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이쪽 프로펠러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모든 프로펠러는 모양이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확인해 보세요. 프로펠러를 만약 잘못 끼우게 되면 바람이 아래로 향하지 않게 되고 이 경우 드론이 뜨지 않거나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로펠러의 방향을 잘 맞춰서 끼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개의 프로펠러가 모두 같은 힘으로 돌면 드론은 수평을 맞추고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뒤쪽에 있는 3번, 4번 모터가 앞쪽에 있는 1번, 2번 모터보다 강하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뒤쪽에서 발생하는 바람이 강해져서 기체가 앞으로 기울게 되고 전진 비행을 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옆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회전을 하는 것도 이 모터의 회전수 차이를 이용합니다. 드론이 비행하는데 작용하는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프로펠러의 회전을 활용하여 드론을 떠오르게 하는 양력,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 앞으로 나아가려는 추력, 그리고 추력과 반대로 작용하는 항력,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작용한답니다. 드론이 비행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은 드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듯이 드론 역시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분류 방법에 따라서 드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니 드론 혹은 완구 드론입니다. 대부분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은 크기의 미니 드론은 드론에 입문하는 초보들이나 아이들 연습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가격도 2만원에서 10만원 내외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요.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니 드론의 비행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의 드론은 H8 미니라는 드론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니 드론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잘 날지 않나요? 다음은 센서형 드론입니다. 센서형 드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속도계, 자력계, 기압계, 장애물 감지 센서 등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비행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센서들 덕분에 조종하지 않아도 공중에 떠 있기, 경로 지정 비행, 리턴홈, 장애물 회피 등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센서 드론인 매빅 2 프로의 비행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a DJI drone, Mavic 2 boasts obstacle sensors on all sides of the aircraft. Its digital nervous system continually transmits data to a new, more powerful central processor.
The aircraft analyzes every inch of its surroundings to move around obstacles without stopping, so you can focus on capturing the perfect shot. When you have a need for tracking at high speeds, stay fully immersed in the action with ActiveTrack 2.0. Aided by its vision systems, Mavic 2 maps a 3D view of the environment for greater accuracy in tracking up to 72 kilometers per hour. Trajectory prediction algorithms also help to maintain course when your subject is blocked by an obstruction. 이러한 센서들은 초보자들도 안정적인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센서형 드론은 주로 항공 촬영용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고급 센서와 기능들이 들어간 만큼 가격이 비싼데요. 센서형 드론의 가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다음은 FPV 또는 레이싱 드론입니다. 앞서 봤던 드론들과는 다르게 다소 투박하게 생긴 레이싱 드론은 편의를 위한 모든 기능은 버리고 오직 스피드를 위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스타워즈를 연상시키는 LED를 달고 날아다니는 레이싱 드론은 영상으로만 봐도 스트레스를 날려주는데요. 드론의 제작부터 재료 선택, 세팅까지 유저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재미에 날리는 재미까지 뛰어납니다. 국내에서도 레이싱 드론 유저들이 빠르게 늘어난 추세입니다.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이러한 레이싱 드론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두바이에서는 총상금 100만 달러의 드론 레이싱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김민찬 군이 프리스타일 부문 1위를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죠. 이 영상은 FPV 프리스타일로 유명한 쟈니라는 분의 영상입니다. 드론이 얼마나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신 영상은 모두 CG가 아니고 실제로 드론을 비행하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FPV 레이싱 드론은 거의 90도 가까이 기울어져서 빠르게 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조종자들이 고글을 끼고 FPV, 1인칭 시점 비행을 즐기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며 사람이 없는 넓은 곳에서 날려야 합니다. 다음은 군사용 드론입니다. 드론의 첫 시작이 군용 드론이었던 거 알고 계셨나요? 군사용 드론은 작전 중 사망하는 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되었고요.
현재는 정찰, 폭격 등 다양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한의 군사용 드론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농업용, 산업용 드론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넓은 논밭에 농약 뿌리기, 적외선 센서로 토양 분석하기, 토지 면적 측정하기 등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건물의 조감도 촬영하기, 구조물 분석하기, 균열 발견하기, 3D 매핑하기와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배송 분야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아마존과 DHL과 같은 세계적인 배송 업체들은 드론을 활용한 택배 배송을, 그리고 도미노 피자는 드론을 활용한 피자 배달을 연구 중입니다. 정리하자면 드론은 종류에 따라 완구 드론, 센서 드론, 레이싱 드론, 군사용 드론, 농업용, 산업용 드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마무리 퀴즈입니다. 멋진 항공 촬영을 하려면 어떤 드론을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센서형 드론은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안정적인 비행을 하기 때문에 항공 촬영에 적합합니다. 농산업용 드론의 쓰임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레이싱 시합하기는 FPV 레이싱 드론의 용도로 적합하겠죠.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드론의 원리와 다양한 드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